모레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 정지가 됩니다. 23살의 나이로 음주운전차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법이 바뀐 덕분입니다. 또 검찰도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청 앞. 경찰이 숙취운전 단속에 한창입니다. 대기형님 많이 드셨네요. 네, 지금 한 4시간쯤 자고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니 보세요. 몇 나왔어요? 0.068. 면허 100일 정기 숙취. 전날 저녁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또 다른 남성은 가까스로 처벌을 피합니다. 보세요. 더. 0.038. 혼방입니다. 그렇지만 6월 25일부터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0.03부터 정지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틀 뒤인 25일부터 음주 단속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6월 25일부터 이렇게 바뀌는데.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이 통상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뒤면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건데 면허정지 100일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뒤 술이 깼다며 운전대를 잡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숙취 상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고글입니다. 0.04에서 0.06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직접 착용하고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상황에선 시속 50km로 달리다가 물기둥을 만나면 쉽게 피할 수 있지만 숙취 상태에선 인지 능력이 떨어져 물을 막기 일쑤입니다. 원근감이 떨어져 주차도 어렵습니다. 운전할 때 정보를 획득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좀 떨어져서 보행자를 칠 수도 있고요. 최근 3년간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8만 4천여 건. 이제 기준까지 강화되는 만큼 운전대 잡는 걸 더 조심해야 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